어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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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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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명하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 반갑나요? 편하게. 아, 저는 지원. 저는 세범. 나는 이게 뭘까요? 어? 잠깐만요. 물에 저거 전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물에서 먹고 싶고 전기는 필요하고. 아,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저거 이제 콘센트 밑에 물에 떨어지면은 저분들 이제 다 빠지지지직. 남자들한테 아이 맡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약간 맞네, 그런 맞네. 그런 이야기다. 아, 같은 남자인데 살짝 불편하네요. 어. 와 이거 50년치다 아니, 50년치 야, 이거 바로 죽을 수 있는 수명 아니에요? 수명이 몇 살 깎았는 게 아니라 이분 생존 시간을 말해야 될까? 생존 시간 5분 정도? 근데 오찬이 보니까 자기 집 뭔가 창문을 닦는 느낌이긴 한데 제발 장비 끼시라고. 아 근데 그게 있어. 저거 실제로 사람 불러서 하면 진짜 비싸대요.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거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도구를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긴 요즘 장대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 저렇게 나가는 것도 힘들긴 하겠다. 아니 강심장이에요. 진짜 스릴을 느끼신다. 진짜 재미를 느낀다. 얼마 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밀어갑니다. 어머. 와. 와, 와.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재밌겠다. 저는 진짜 딱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진짜 같은 남자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진짜. 오다 방 오다 방. 아 저 표정 봐요 저. 자기가 잘하셨다는 표정이잖아. 저거는 수명을 깎는 느낌보다는 그 남자로서 활동을 잘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저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근데, 한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 불꽃놀이 요즘 막 저런 거 장난 많이 치잖아요. 해리포터 놀이. 아. 그 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본 것 같아 영상에서. 말고 몇 번 본 거야. 부담스러워요 이제. 흔들다가 이제 그냥 얼굴에 튀긴다면 어이구 어이구 바닥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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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아 뜨거 오 이게 뭐야? 돈이야? 어 아니 나무? 나무? 아 그게 지다? 아니 너무 아프겠다. 야 아니 더 치다 아니 뭘 그냥 자기가 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가 되고 싶은 뭘 위해서 너무 아프겠다. 유튜브가? 쥐던 100개 넣고 트램펄린 점프하기 사람이 버틸 수 있나부터 시작해서 그 아픔의 강도? 근데 웃긴 포인트가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길 때부터 아픈 거잖아요. 두 번 계속 찝히는 거니까 세 개 될 거지. 파자자자자 이게 그러니까 저 옛날에 많이 한 번 많이 하죠. 아 진짜 나는 저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저 머리 뒤로 한 사람 진짜 위험하긴 해요 저거. 아 그러니까요. 머리로 떨어질 수 날아가면. 있어. 아니 저거 튕겨서 나간다고요. 그 오 아니 맞아. 무게도 뒤로 가니까 위험하다 진짜. 소리가 다치지. 그 옛날에 롯데월드 놀러 가면 그 회전 바구니라고 맞아 빠르게 돌리는 거. 근데 이제 여자애들끼리 놀러 가면 그냥 와 재밌다 하는데 남성분들이 옆에 계셨나 그럼 진짜 미친듯이 저렇게 돌리거든요. 나도 해봤던 것 같긴 해요. 와 재밌다 하면서 하다가 멀미하고 저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해요. 근데 어지러워가지고 저게 맞아 맞아 와우! 와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근데 나도 저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나도 솔직히 이게 발로 가는 것보다 엉덩이를 살짝 어느 정도 튕겨 나가는 게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다. 나도. 오 대박이다 저거 영화 같아. 와 맛있어. 사람이 날아가지고 무서운 남성인데. 저 엉덩이 뚫릴 것 같은데요? 네. 어? 뭐? 아니 가면 안 써요? 뭐라? 어머. 아니 너무 압력 강타.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지 실제로 조심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아 너무 남자들을 저렇게 미련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왜 대변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남자를? 아, 빨리 안 되는데. 진짜 상담자들은 뭐 동구야 뭐 필요 있어? 이러면서 윙 가실 거고 그거 튀기면 저거는 멋이 너무 큰데? 아, 팔 잘린 잘못하면서 진짜 팔 잘리겠다. 아, 근데 이거는 심각해요. 뭐야, 왜? 아니, 진짜로. 왜? 쌀, 보리 쌀이가 아니야? 그 스릴을 엄청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딱, 아. 그 뭔지 알죠? 딱 저게 다쳤을 때의 그 짜릿함이랑 스릴감이랑 그래서 카트로코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가 폭탄 처리반, 폭탄 해체하는 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그걸 못 느끼는데 그 폭탄 해체할 때 그 짜릿함 때문에 계속 그거를 하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너무 위험해. 아, 실험하시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그 저걸 만드는 사람들 그럼 아닌가? 그래서 저거는 좀 저 옆에 남자들 박수 치고 있을 것 같아. 야 대박 이러면서. 아 여자들 등짝 때리고 그딴 거 왜 하냐고 이러면서.
번지 점프. 어? 어디까지 가셔? 번지 점프 같은. 야, 전 팔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번지 점프. 이거 너무 위험하다. 공사장에서 제가 공사하는 사람인데 저걸 약간 재미삼아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안정장치도 잘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러다 맞아, 죽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생존 시간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생존 시간 한 30초? 네. 번지 점프 딱 한 번 해봤는데 좀 약한 거.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그때 당시에. 아, 너무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줄이 저런 순식간에 하강하는 느낌의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전 그냥 재밌으라고 탄 건데 월미도 바이킹이 진짜 높이 올라가. 아, 맞아, 맞아. 더 심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안전바가 없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아, 타기 전까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잡는 것만 있고 제가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그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와, 이거 잘못하면 진짜 앞으로 구르겠다. 맞아, 상상하겠다. 그 뒤로 안 탔어요. 뭐예요? 타임 어택 하시는 거. 아, 시간 없어서. 아, 이제 떨어지는. 네, 이거는 많이 해요. 오, 너무 이거는 진짜 많이 이런 거.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고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 아, 맞아. 학생들이. 스크린 도어 타기 전에. 네. 스크린 도어가 닫히겠습니다 할 때 그 닫히는 사이에서 빡 들어가요. 애초에 문 열렸을 때 나가고 어디를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가위바위보에서 자기들. 인조사나 사오는 거.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 네. 어렸을 때 친구가 한 거 같아요. 했네. 제가 하진 않았고. 뭐야? 이거는 수명이 저것 때문에 짧아지는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리쳐가지고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요? 그거 놓고 저러면 9시 뉴스 나와가지고 저런 박제돼요. 신상 박제돼가지고 저 사람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맞아. 그 놀라는 거 봐, 지금. 와. 아니, 저 연기 무슨 일이야? 저 마시는 거 자체가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짧은 이유가 저런 분들은 짧은 이유가 있어. 근데 또 저런 사람도 또 오래 살기도 해요. 의외로. 뭐해? 무슨 뭐야? 콜라보네요. 아, 근데 잘 나가요. 도신다. 힘 없는 사람들은 한 방에 바로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저 능력자야, 저 능력자. 진짜 소닉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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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나 뭐 없어요?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 아, 그냥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낙하산 있어, 낙하산. 왜 이렇게 늦게 펴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죠. 완전. 저런 전문가들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런 거 같아, 일부러. 아이고 두야. 어우, 이게 더 제일. 아니, 낙하산 어딨냐고. 날다람쥐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누가 주는 건가, 낙하산은? 아, 손잡으러 가는 거구나.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래, 저러다 갑자기 기류 이상해서 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막 기류 이상해서 진짜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불거나. 와, 나 저건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저거 1억 확 천금으로 지 말 1000억을 줘도 난 안 해요. 제 주변 사람이 저렇게 있으면 저런 사람은 안 만날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그 생각 자체를 해야 되잖아. 그니까요. 아, 당연히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진짜 개위험해. 진짜. 아이고. K코딩 아니에요? 맞아요. 너 어디 학교야? 저러다 학교 전체 정전된다니까요. 정전만 나면 다행이죠. 그죠, 그죠. 감전이 돼요. 감전될까봐. 어머. 우와. 아, 재밌겠다. 저 진짜 재밌겠다. 오? 아, 저 등 안 아프신 거예요? 아니, 저거 물 뿌려놓으면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 슈르르르르. 어머,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미친 거 아, 따라하는 거야? 근데 학생 이거는 그거네. 차가 그거네요. 시행하는 거 해보는 거 같아. 아, 그러게요. 일부러 뒤에 다 그거 해놨죠. 귀엽다. 오, 뜨거운 물 아니에요? 얼 줄 알고 했는데 안 얼고 뜨거운 물 떨어졌나 보네. 화장품 어쩌려고. 근데 이거는 나도 해보고 싶다. 이거는 미끄럼틀은 저는 남녀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 해봤던 거 같아요. 저 에스컬레이터 말고 그냥 계단인데 했는 거. 예. 오늘은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 짤들을 봤는데요. 빨리 죽는 이유를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메이징. 느꼈어요. 남자를 좀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대변하실 것 같은데. 대변을 하려면 저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 느낌을 느끼고 싶은 거가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는 가지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보는 내내 제가 더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자꾸 심장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